안녕하십니까. 이스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비가 그치고 굉장히 맑습니다. 하늘도 맑고,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감나무입니다. 제가 심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심으셔가지고 6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개량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땡감이죠. 정말 감의 열매 씨가 한 12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수종 개량한다는 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면서 귀촌이죠. 귀농이나 귀촌하시면서 기르면 좋을 거 감나무 좋습니다. 감나무가 아시다시피 농약 안 친 거 요맘때 6월 말서부터 7월 초에 요 감잎을 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려서 차로 드시면 고혈압의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며칠 전 얘기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피를 맑게 하겠죠. 그 다음에 개머루. 이거 개머루입니다. 이건도 제가 기른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기르셨겠죠. 이게 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에 특효라고 하, 특효란 말은 뭐하지만 겁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간이. 요게 감나무랑 같이 겁나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새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새가 어디 갔지? 어디, 저기, 저 위에 있네요. 저기 또 숨었고. 왜냐하면 여기 감나무 앞에 여기에 얘들 집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불안한가 요 집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둥그란 거. 그걸 다 가져갔어요, 애들이. 이주했다고 하나요? 이사 갔다고 하나?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잡초 나지마라고 이거 돌을 했는데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돌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귀농하신 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할 게, 얘는 제가 심은 게 아닌데 열매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요거. 얘는 왜 벌이 있지? 얘가 뭐 고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호박도 심으면 해요. 이렇게 심으면. 근데 이 제초 매트가, 요 매트 이거라기 뭐하고 이런 거가 잡초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도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근데 다 좋은 거는 뽑기 쉽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방 뽑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 밑에 있던, 기존에 밑에 있던 것, 얘 밑에 있던 것들은 밟아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다 죽어요. 애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냅뒀으니까, 이제 두릅이니까 따드셔도 될 것 같아요. 두릅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걔 중에 이렇게 죽은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잘 관리한 것, 못한 것도 있죠. 호박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콩도 심었어요. 잘 자라. 이거는 내가 안 심었어요. 지가 알아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제일 많은 거 보이시나요? 이거 돼지 감자 볼게요. 돼지 감자를 제가 7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냥 우연히 그냥 한 줌 한 5개 정도를 여기저기에다 던져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번진 거예요. 다. 근데 돼지 감자가 몸에 좋잖아요. 그건 다 아실 거고 검색해 보시면 알 거고 다 건강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돼지 감자가 워낙 세니까 이 밑에, 원래 이 밑에 돼지 감자 있기 전에 여기에 이런 뭐 두릅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도 있는데 애들이 맛이 갔어요. 보세요. 옥수수. 옥수수에 보이시나요? 옥수수가 세상이나 이 안에 숨어, 아이고야, 미안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초매트를 이렇게, 이걸 까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편해요, 잡초 잡는 거에는. 약 뿌릴 것도 없고요. 참조로, 이 야자매트입니다. 야자매트가 깔고 할 때는 참 이쁜데, 이 잡초가 이렇게 자랍니다. 겁나게. 이게 흙 묻고 하면 이게 뚫고 나와요. 이 잡초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소금 겁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식초, 원액 뿌렸어요. 근데 죽은 건 얘만 죽어요. 요렇게. 요런 것만. 다시 자라요, 다시.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보시죠. 이거 물론 이렇게 죽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이 더 잘 자라요. 와. 그거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수계예요. 이것도 몸에 좋죠. 요거. 요거. 호박도 지금 겁나게 잘 자라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먹방 했을 때 먹은 거예요. 얘예요. 이것도 몸에 좋죠. 그 다음에 삼색 버드나무도 잘 자라는데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작년에 20가루 정도 심었는데 한 3, 4개만 살고 이렇게 나무에 다 죽었어요. 삼색 버드나무가 꽃 피고 나서 이 상태예요. 특별히 관리 안 하고 방임 방치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덜 이쁜 것 같고, 얘 강추. 요거 자두나무예요.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안 이쁜데요. 겁나 이뻐요. 제 집에서 제일 이쁜 나무예요. 얘는 자두나무, 얘가 자두나무일 거예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보시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뻐요.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지금 꽃 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 여러분, 아가가 달렸어요. 무화과. 아가가 글쎄 달렸어요. 한 뼘에서 달렸어요. 한 뼘에서 달렸어요. 무화과가 한 뼘에 달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나 보니까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도 기르기 쉬워요. 진딧물이 있지만 저는 개무시했어요. 그때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진딧물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레국화. 이쁘죠? 얘도 진딧물이 봄에, 초봄에 되게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뽑아보니까 고민했는데, 냅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진딧물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애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꽃이에요. 호박도 기르고 있고요. 이렇게 옥수수도 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든 문짝. 요거 제가 혼자 그 방부목 구해가지고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설프죠. 근데 이뻐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농기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놨어요. 입구에다 이렇게. 여러분 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귀농보다는 귀촌을 하면 훨씬 더 삶이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도 보고 바람이 엄청 불고 해가지고 제가 농사를 바깥에 못 나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 나무 추천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